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연결선 매개 알고리즘 커뮤니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어떤 매개 중심성 있잖아요. 매개 중심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노드 간 노드를 연결하는 중개성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. 그런 부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도출이 되는가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R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할 때는요, iGraph라는 패키지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전처리를 거치게 됩니다. 전처리를 거치게 되는데 엣지 비트윈 리스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제 연결선 매개 알고리즘 커뮤니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.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모듈레러티까지 도출을 했을 때 과연 플롯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스텝이 이제 이렇게 증가할수록 어떤 모듈의 어떤 이제 확률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,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스텝 이제 20 정도로 했을 때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요쯤이 가장 좀 높은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어떤 연결선의 어떤 분포 같은 것들 있죠. 중간중간 어떤 뭐 중개성 내지 매개성,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결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억하고 하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